갑자기 왜 그랬어? 알리. 아, 쌤 궁금한 게 있어. 뭐? 알리를 칠 때. 뒷발을 누르면서. 앞발을 동시에 가슴으로 당기나요? 근데 이제 알리 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네 체중으로 보드를 물속으로 꾹 눌러놓는 게 중요해. 그냥 보드에 보드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 안 눌려져. 우리 농구공들 같은 것들 있지. 양손으로 물속으로 꾹 눌러놨다가 손 뛰면 어떻게 돼? 튀어올라요. 이렇게 퉁 튀잖아. 그 원리야. 응?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네 체중으로 양발로 보드를 물속으로 꾹 눌러서 앞을 만들어놨다가 왼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데크를 들어주면서 뒷발로 꾹 눌러주면은 얘가 퉁 튀어올라. 알겠어? 네.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얘기 어디선가 한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예지몽인가? 서정아, 오늘은 힐사이드 알리. 네. 베이직 점프를 하기 위해서 더 기본이 되는 거는 힐사이드 알리야. 이 알리랑 베이직 점프랑 원리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려면은 힐사이드 알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완전 기초적인 거니까 쌤이 설명해 주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그럼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왼쪽 파도 바깥에서 힐사이드 슬라럼 오른쪽 어깨 뒤랑 등으로 걸고 좌측을 보고 쭉 나가집니다. 다 나가지면 기울어졌던 몸을 다시 일자로 세우고 텐션은 오른쪽 어깨 뒤랑 등으로 딱 걸어놓고 다운을 주세요. 다운을 줬다가 자 왼무릎을 끌어올리면서 오른발을 밀어요. 퉁!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둘. 다운. 왼무릎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오른발을 밀어요. 이때 랜딩에도 텐션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 어깨 뒤쪽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상체가 끌려오면 앞발이 먼저 빠지면서 빠지게 된다. 그죠? 다시 한번 다운 앉았다가 왼무릎 끌어올리는 동시에 오른발 밀어.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자, 힐사이드 알리 할 수 있겠죠? 네. 아, 서정아. 화이팅. 그렇지. 안 시켜도 이제 본인이 화이팅 하는 거야. 네. 자, 오늘은 알리입니다. 알리 어떻게 지상에서 한번 해 봐요. 지금 하나 앉아 꾹 앉아서 하나, 둘 해야지.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떠졌네, 그지? 좋아, 좋아. 자, 이제 상체 그대로 잡아둬야 돼요. 힘이 안 내. 자, 이제 들어가서 나갑니다. 하나, 쭉 나가서 세우고 앉아서. 하나, 둘. 네, 자, 한 번 더. 서정, 성공한 소감 어때? 무섭지 않았지? 재밌었지? 네, 이거 자, 아 그렇지. 아 멘트 좋고 화이팅. 오케이, 축하합니다.